과학자들이 제시한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이 확인이 되면 네. 즉각 방류를 중단한다. 그리고 그 방류하는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. 네. 국가분수로서 하실 말씀은 나는 했다고 봐요. 네.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시간에 우리는 방류를 반대한다 이래봤자 그게 무슨 실효성 있는 얘기가 되겠어요. 결국은 나는 아니 대한민국이 반대한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효과가? 그러면 일본 국민이네 자기도.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방사능 수치를 넘어선 것이 발견이 되면 일본의 모든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다라든가 이런 실효성에 있는 그런 경고를 하겠습니다.